안녕하세요, 울달입니다. 오늘은 비닐하우스에 전기 설치하는 거랑 비닐하우스 앞에 블럭을 제가 또 깔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임스랑 저랑 컨테이너랑 비닐하우스 이렇게 땅이 이렇게 좀푹 파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데크 만드는 영상까지 열심히 봐주세요. 저희 이웃사촌이신 백 사장님께서 전기 회사를 이제 평생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닐하우스에 전기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의 역할로 지금 전기 설치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검정색 전기 케이블에 비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얀색 파이프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케이블을 그 안에 넣어줍니다. 두꺼비집이 붙었습니다. 누군가 콘센트를 달았군요. 누굴까요?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 통구에 안 되시겠습니까? 전기 안 들어오는데 통구에 안 들어오네. 자기야, 저기서 통구 좀 갖다 줘. 그 뭐지? 의자. 아, 이거 뭐지? 사다리. 흰사다리? 야, 천장 처음 본다. 어떤데? 뭐 있나? 행복하다. 뭐 있나? 없다. 쓰레기도 없나? 없다. 이파리 없어? 없다. 신기하네. 방학하기엔 이렇게 많은데. 어, 야, 요즘에 분명 그게 엄청 많네. 돌 하나 해줄게. 야, 다 잡고 있어. 사장님의 와이프이신 전 사장님도 아, 오셨습니다. 하나를 집어넣는 거고, 하나는 그 파워, 전기 들어가는 선인데, 그냥 전기 들어가는 선만 필요하거든요. CCTV까지 완벽하게 설치하고 밥 먹으러 무재치 가든에 왔습니다. 네, 좋아요. 이게 느낌 이상해. 그런 거 있어요. 남자들 되게 힘들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술자리에서 인사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것이 일은 안 하고 저렇게 쉬고 있습니다. 저 자식이 싸가지죠?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제임스가 비닐하우스 밖에서 목공 작업을 할때 2, 3미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제가 더 깔아주려고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주기 시작합니다. 금복 반장님의 감시하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노예 울달입니다. 땅에 돌들을 얼추 골라주고 난 후에 이제 평탄화 작업을 위해서 흙을 좀 뿌려주고 있어요. 이철봉 블럭 사장님 팀이 어떻게 하는지 봤었기 때문에 대충 이제 감이 와가지고 그걸 흉내내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노가다 작업할 때꼭 필요한 게 앞머리가 좀 칭얼거리기 때문에 모자나 머리띠 같은 거 필수예요. 오전부터 혼자 진행을 했더니 밤이 되도록 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블럭 깔 때만큼은 제임스가 윗 것이고 제가 아래 것이네요. 자칭 머슴 제임스, 움직여라! 주말 하루를 블럭 까는데 반납을 했네요. 저 정도만 까는데도 하루가 다 사라졌어요. 그 과정 한번 볼게요. 금보기도 땅에 있다가 블럭 까니까 블럭 위에서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정말 좋은가 봐요. 컨테이너랑 비닐하우스 사이에 설치할 데크나무를 사왔어요. 내 것도 그만큼 그래 됐어. 자, 이거 몇 개야? 218개. 근데 거의 한 220개 될 거야. 나무를 이 야밤에. 여러분, 낮 같지만 초밤이에요. 개구리 합창단이 노래하고 있을 때 제임스는 이 야밤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날레 옮기시오. 멧돼지가 와서 들이받기 전에 이걸로 손으로 까야겠다. 요걸로 이거 왜 사왔어?
데크 만들려고. 나중에 데크 만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떴으니 이제는 데크를 깔기 시작해야 됩니다. 와, 정말 빡세네요. 좀비처럼 기어나오는 빈금복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임스와 금복이가 좋아하는 데크와 보도블럭. 와, 정말 머나먼 일정입니다. 보도블럭이나 데크는 정말 지구력 싸움인 것 같아요. 데크 깔 때 틈새를 주고 데크 나무를 깔아야 돼요. 데크가 깔리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지쳐버렸어. 삶았던 제임스가 지쳤어. 하이, 웃으면서 합시다. 마지막 다섯 개 정말 열심히도 박았다. 데크 쉬운 줄 알았는데, 그치? 이것도 생노가다다. 생노가다입니다, 여러분. 하루 왼종일 했네, 아주 그냥. 위에만 까는데도, 맞지? 드디어 허리를 펴는 제임스. 힘내! 허리를 피시오. 아, 다 했다. 한번 다 찍어봐. 쫙 찍어봐. 알겠어. 와, 정말. 장하다, 제임스, 울달. 틈새를 주고 데크를 깔아놨는데요. 비가 오거나 하면 나무가 부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둔 거예요. 이 나무가 선방용 나무거든요. 특이한 표식들이 다 있었어요. 월요일날 CCTV에 침입자가 발생해서 들여다봤더니 까치 친구들이 놀러 왔더라고요. 우리가 주말에 뭐 해놨나 하고 집들이 온 것 같은데 얘네들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꽃처럼 생겼는데 움직여. 꽃 아니야? 다리 달린 꽃이야?